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 어린이들이 동전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지역 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용돈을 아껴 성금을 내는 나눔 활동입니다.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은 2월 5일까지 회수한 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됩니다. 작은 손으로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1년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 5천여 명이 나눔에 참여해 총 1,6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지역 내 희귀 난치병,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2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강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주차 스트레스. 강서구가 구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유주차 서비스를 시행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으로 쉽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ARS 주차 공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RS 주차 공유 시스템은 비어있는 곳에 주차한 후 바닥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해 본인의 차량을 등록하면 주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차 등록이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며 출차와 요금 결제도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ARS 주차 공유 시스템은 방문 주차 이용이 활발한 가양동 동신대야아파트 인근 지역 73면에서 실시됩니다. 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차 요금은 5분당 100원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주차장 앱을 개발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연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때의 치아 관리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강서구가 지역 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치아 건강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치아 건강 꾸러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구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강 교육 영상과 연계 활동지, 관련 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구강 교육 영상인 소중한 치아 건강 내가 지켜요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 올바른 칫솔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한 후에 스티커 활동지를 통해 재학습을 할 수 있고 교육용 가글을 사용해 입속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연계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강서구 구강보건센터를 검색해 추가하면 영상뿐 아니라 구강 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강서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